친구들만 다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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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놨어. 최고야 최고. 자, 그럼 우리 진짜 시작해 볼 거예요. 저 먼저 선생님이 인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작은 집에 사는 친구가 작은 소리로 말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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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큰 집에 사는 친구가 큰 소리로 말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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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선생님들 안녕 인사해줘야지. 안녕. 반가워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이랑 재미있는 한글놀이로 하러 온 비비쌤이야. 너무 반가워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볼 건데 얘들아 말이야. 아, 먼저 학기 전에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어. 너희들 혹시 한글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어? 한글이 뭐지? 한글이 뭘까? 한글이 뭘까? 얘기해 줘. 한글이 뭐지 얘들아? 어! 멋지게 얘기해줘. 한글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랄랄라 말하고 있는 걸 이렇게 쓰면 한글이 된다. 바로 우리만의 글이야. 그치 얘들아? 그런데 문제 하나가 더 있어. 한글책이 있어요. 맞아요. 한글책을 선생님이 선물로 보내줬거든. 우리 이따가 같이 할 건데 말이에요.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 선생님 친구한테 선생님이 물어봤거든.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할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한글 만들었어요? 맞긴 하다, 그치? 오래되신 분이긴 하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가 아니지, 할아버지 아니지? 그랬더니 뭘 했는지 알아?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이러는 거 있지? 선생님 깜짝 놀랐잖아. 나는 한글 누가 만든지 알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손? 나 한글 누가 만드신지 알아요? 헉, 이렇게 많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말해주세요. 누가 한글을 만드셨나요? 세종대왕. 얘들아,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맞아요,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셨어. 선생님이 말이야,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이 한글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들만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초대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이제 한글 지킴이로 선생님이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오, 한글 지킴이가 된 거야. 너희들 대단한 거야. 그런데 한글 지킴이가 되려면 자, 두 가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한대요. 자, 우리 따라해보는 거야. 첫 번째 모음 노래. 모음 노래. 맞아, 모음 노래를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된대. 근데 모음 노래가 뭐지 하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 설명해줄게. 자, 모음 노래란 말이야. 이 모음 노래를 듣기만 한다면 머릿속으로 슈슈슈슈 모음이 다 외워진다는 그 신기하고도 신비한 마법 같은 노래란 말이지. 자, 궁금하지 얘들아? 우리 모음 노래 들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모음 노래 하면 너희들이 나와라 하는 거야. 준비됐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나와라 이렇게 세종대왕님처럼 말하는 거야. 자, 준비하시고 모음 노래 나와라. 나옵니다. 쭉쭉쭉. 모음 노래가 얘들아 아주 재밌으니까 잘 들어봐야 돼. 준비. 노래가 멋진 노래니까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니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모음 노래야. 모음아 모음아. 얘들아 너희들이 불러줘야 돼. 안 불러줘서 그런가 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모음아 해줘. 하나, 둘, 셋, 모음아. 한글방글 나왔다 나왔다. 불러주니까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으이 아야 어여 오여 우유 모음아 나오고니. 모음아 모음아 왜 안 나오는 거야? 나오고 있어 안 돼.
모으마 플러스야. 하나 둘셋 모으마.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자, 모음책 나와라. 이야, 떠런. 선생님이 모음책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얀색, 하늘색 모양의 책을 준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따란. 우와, 3초 만에 준비해서 대단해. 자, 선생님이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얘들아. 자, 선생님이랑 똑지. 자, 밥 먹는 손 어디에요, 얘들아? 밥 먹는 손에 반짝반짝 해볼까? 반짝, 요 손이랑 똑같, 요 방향으로 해야겠다, 얘들아. 이쪽, 선생님이랑 똑같은 손으로 한번 해볼까? 자, 이 손으로 얘들아. 아, 여기 딸그닥딸그닥 스프링이 있네. 여기를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얀색이 앞에 보인다, 그치? 다시, 이쪽 손으로. 아, 여기 딸그닥딸그닥 있네. 탁! 잡아보세요. 잡았어요? 이렇게 하얀 색깔이 앞에 보이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치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잡을 수 있어요. 잡았어요?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한 장을 넘겨볼 거예요. 그러면은, 어? 아까 무슨 모양이라 그랬더라?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건 바로 길쭉길쭉이는 길쭉한 모양. 사람을 닮은. 야,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 이 친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이. 맞아요. 잘했어. 자, 이제 선생님 마술을 부릴 거야. 자, 한 장만 더 넘기면 이 책이 변신을 한대. 자, 한 장만 더 넘겨보자. 하나, 둘, 셋. 어? 이거 봐. 이런 모양이 됐어, 얘들아. 이건 바로 사람과 하늘이 만난. 오, 소리가 났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아! 그렇지, 잘했어. 어, 선생님, 질수. 아,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 아, 예요. 미안해, 얘들아. 아, 크게 얘기해주세요. 시작. 잘했어. 자, 이제 한 장만 더 넘겨보자. 자, 이제 한 장만 더 넘기면, 얘들아,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이야. 바로바로, 하늘하고, 하늘하고. 오, 사람이 이렇게 세 개가 만났네? 그럼 이런 소리가 나거든. 따라해볼까? 야! 한 번 더 따라해볼까? 야! 우와, 진짜 잘 따라한다. 맞았어. 그래서 너희들 이거 잘했으니까 이제 한번 책을 다시 덮어봐요. 책을 덮자, 책을 덮자, 책, 책, 책. 자, 덮은 친구는 바닥에 내려놓고 선생님이 스페셜한 오늘 손님을 모셔왔어. 자, 어떤 손님이 선생님 금방 데리고 올게. 기다려. 눈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있어야 되더라. 누군지 봐야 되잖아. 진짜 진짜 특별한 손님이니까 크게 뜨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이제 갔다 올게. 얘들아, 반갑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바로 세종대왕님이다. 아주 멀리서 왔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를 내러 왔지. 자, 얘들아, 너희들 모음 노래를 알고 있니? 어, 모음 노래를 알고 있어. 자, 그거 알고 있는 친구면 다 맞출 수 있는 퀴즈를 내겠다. 이걸 맞추는 친구에게는 선물이 있으니 잘 듣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어, 자, 문제 갑니다. 첫 번째 문제. 나는 길쭉길쭉한 모양으로 사람을 닮았다. 이 글자는
어떤 모음일까요? 길쭉길쭉이는 무슨 모양?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크게 외쳐주시오. 하나 둘 셋. 어? 이거 어떻게 알았지? 딩동댕 베리 굿은 영어니까 안 되지? 아주 잘했다. 하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간다. 잘 맞추거라. 자 나는 말이다 사람과 하늘이 만난 이 글자란다. 이 모음은 무슨 모음인지 한번 맞춰보거라. 자 하나 둘 셋. 아니나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렇게 잘하다니. 저 세종대왕님이 선물을 준비했으니 이따가 받아 가거라. 얘들아 안녕 해줘야지. 안녕. 네. 안녕. 얘들아 방금 누가 왔다 갔어요? 방금 누가 왔다 갔어요? 세종대왕님이 왔다 가셨어요. 문제 다 맞췄어요? 잘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모음 노래는 너희를 이미 통과해버렸어. 최고야.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두 번째. 두 번째 자음 노래 안 들려 얘들아. 따라해줘야지. 다시 두 번째. 두 번째 자음 노래. 그렇지 맞아요. 자음 노래. 이 노래는 더 재밌는 노래일 테니까 너희들 잘 불러줘야 돼요. 선생님 자음 노래 하면 나와라. 세종대왕님 버전으로 해주세요. 준비됐죠? 자음 노래 나와라. 나와라 자음 노래. 짠. 얘들아 잘 들리는지 한번 들어봐줘. 안 들리면 안 들려요 라고 얘기해주세요. 나와라 다음 노래. 다음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노래야. 얘들아 잘 들어봐봐. 알았지? 재밌는 노래. 재밌는 방글. 네, 방글 들어주세요. 얘들아 들리고 있어요? 어디서 얘들아 들리고 있어요?
머리도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자 선생님 팔에 뭐가 보여요 얘들아? 아유 머리야. 자, 네. 예쁘지? 예쁜 아토야. 아니 그아그아 팔찌라는 그 유명한 팔찌예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보려고 선생님이 이미 집으로 다 선물로 보냈지.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생긴 공추 선물 받았어요? 네. 그럼 이거 한번 찾아볼까? 선생님이 또 3초를 주도록 하겠다. 3초 너무 빨라. 5초 오케이. 자 요거 두 가지 준비해 주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하는 친구들 엄마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다 준비된 친구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우와 우리 운주 벌써 준비됐어. 운주 멋져 멋져. 시연이도 벌써 준비됐어. 와 우리 동아도 벌써 준비됐고 다 친구들 다 준비해줬어요. 멋져요 멋져요. 잘했어요. 자 우리 온유리까지 준비됐다. 자 얘들아 우리 이거 하나씩 한번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어떤 걸 너희들이랑 같이 뜯어볼지 먼저 가르쳐줄게. 자 잘 봐봐봐. 랄랄랄랄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오 이거 봐봐. 선생님이 아까 팔찌에 차고 있었던 거야. 자 여기 보이는 이 하늘색 글자는 자음인데 그 소리가 나는 자음이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몸은 아까 우리가 만날 건데 이거 뭐였지 얘들아? 아, 사람과 하늘이 만나 누구였지요? 맞아요. 그랑 아랑 만나면 어떻게 읽는지 선생님이 가르쳐줄게. 잘 봐봐. 그아 그아 타 그아 그아 타. 오 얘들아 어떻게 읽는다고요? 해볼까? 시작. 그아 그아 타 그아 그아 타. 맞아요. 자 이걸 우리가 그아 그아 가 노래 부르면서 뜯어보자. 시작. 그아 그아 타 그아 그아 타 그아 그아 타. 나린다 뜯었다. 짜란. 뜯은 친구들 준비해주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얘들아 여기 남자친구 자음이가 있어요. 자음이가 모음이 위로 올라가면 같이 만날 수가 있대요. 자 자음이가 모음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끼워주는 거야. 딴따라던. 그럼 예쁜 팔찌가 완성되는 거지. 자 완성된 사람 손에 보여주세요. 손에 보여주세요. 우와 너무 예쁘다 얘들아. 우리 이거 사랑하는 엄마 아빠 손목에 한번 재워드려 볼까?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자 자 했어요? 우와 멋져요. 엄마한테 이렇게 채워주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선생님 이거 너희들이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어. 선생님 들어볼게. 음화 단속이 시행됩니다. 마스크 미착 음식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안전한 관람을 위해 선생님도 안전히 지금 막힌 곳에서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엄마한테 다 채워드렸어요? 네. 잘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안내 아줌마가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또 해보자. 자 이제 두 번째 그림 보여줄게요. 이번엔 뭘 뜯어야 되냐면 땅따란따던. 선생님이 이번에 보여주는 거는 바로 딴딴. 여기 무슨 자음이냐면 이건 느 소리가 나는 자음이야. 그래서 느티나무 할 때 느느느 라고 불리지. 그리고 이건 아까 우리가 알고 있어. 누구지 얘들아? 맞아. 느티나무 할 때 느느느 하고 아가 만나면 이렇게 읽는데 느아 느아 나 느아 느아 나 어떻게 읽는다고? 시작. 느아 느아 나 느아 느아 나. 잘했어. 우리 그렇게 말하면서 뜯어줘야 돼. 준비됐죠? 시작. 느아 느아 나 느아 느아 나 느아 느아 나 느아 느아 나 느아 느아 나. 선생님도 지금 열심히 뜯고 있어. 너희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미리 안 만들었지? 자, 다 뜯었나요? 네.
아니에요. 아직 안 됐다면 기다려줄게요. 괜찮아요. 자, 여기에 나비, 나무, 누아누아 나라고 만나는 친구 두 양이나 있어.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얘들아. 누가 위로 가야 된다 그랬죠? 자음이가 위로 가서 모으느라 합체! 딴따라단 하면 나! 발주가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누구한테 해줄 거야, 얘들아? 엄마한테 할까? 아빠한테 할까? 누구한테 해주고 있어, 얘들아? 예쁘게. 엄마 손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는 친구는요. 괜찮아요. 엄마 상처 주지 말고 이렇게 열어서 다시 자음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열어가지고 엄마 이렇게 채워드리는 거예요. 알겠지요? 잘하고 있어요. 자, 느안느안나 팔찌 완성했어요 하는 친구 보여주세요, 선생님. 어디 보드가? 얼마나, 엄마 채워드렸어요. 너무 멋져요. 나 이따가 한꺼번에 채워드릴 거야 하는 친구들은 잘 저장해놔야 돼.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여줄게요. 딴따라단. 이 자음은 이런 소리가 나요. 무 소리가 나거든. 오므라이스 할 때 무, 무, 무. 너희들 오므라이스 좋아해요? 네. 정말요? 그 오므라이스 할 때 무, 무, 무 친구거든? 자, 무하고 마하고 만나, 아하고 만나면 이런 소리가 나요. 무, 아, 무, 아, 마. 무, 아, 무, 아, 마. 그래서 여기 마루하고 마차 친구도 있네. 자, 우리 무아 무아 마 하면서 뜯어볼 거야. 시작. 무아 무아 마. 잘 들린다. 무아 무아 마. 좋아. 무아 무아 마. 안 들려. 무아 무아 마. 잘한다 너희들. 이건 정말 형님들만 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발찌 만들기거든 사실은. 이야, 선생님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 너희들이랑 같이. 자, 만들었나요? 자, 우리 그럼 또 자음이랑 고음이랑 합체! 돈뚜루돈! 와, 이거 꽤 멋있네! 마! 팔찌도 완성됐어요. 자, 다 만들었어요, 친구는 보여줘, 이렇게. 어머, 이게 몇 개야, 팔찌가. 어머, 이렇게 팔찌라니. 우와, 너무 예쁘다. 손목에 낀 것도 멋있고, 언지 고마워. 너무 잘 보여. 잘 만들었다, 언지야. 잘했어. 우리 온율이나 엄마한테 손에 끼워주고 있어? 너무 잘한다. 시안이도 너무 잘한다. 우와, 너무 예쁘겠어. 우리 친구들 왜 마이크 막 꽂았어? 자, 그럼 이제 얘들아, 멋있는 딴따라단. 이제 이게 남았지요? 자,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여기 있는 이 자음은 말이야. 어떤 소리가 나냐면, 스케이트 할 때 스스스. 아, 스케이트 할 때 스스스. 자, 스케이트 나 뭔지 알아요, 친구들 손. 나 스케이트 알아요. 맞아. 그 스케이트 할 때 스 소리가 나는 자음이야. 스 하고, 아 하고 만났다? 그럼 이런 소리가 나. 봐봐. 스, 아, 스, 아, 서. 아, 스, 아, 스, 아, 서. 자, 무슨 소리가 난다고, 얘들아? 어떻게 읽어? 그렇지. 사라고 읽어요. 자, 우리 스, 아, 스, 아, 서 하면서 뜯는 거야. 시작. 스, 아, 스, 아, 서. 안 들려. 들려줘야 돼, 우리 한글 지킴이들. 스, 아, 스, 아, 서. 그렇지. 스, 아, 스, 아, 서. 스, 아, 스, 아, 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선생님은 금방 뜯었다? 우와, 여기 사, 자 하고 사, 와. 또 우리가 만났어, 그치? 벌써 만든 친구들도 있어. 이렇게 잘하다니. 자, 우리 그럼 또 자음이 모음이 합체하러 갈까요? 자음, 모음. 자음이가 위로 올라가서 합체! 슝, 찌르징! 딴딴딴! 우와! 스, 아, 스, 아, 사! 스, 아, 스, 아, 사! 아, 이거는 선생님이 좀 껴볼까? 이야! 아우야, 선생님은 이렇게 팔이 두꺼워서 어떡하면 좋아? 아우, 됐어! 우와, 성공했어, 선생님들. 어때, 얘들아? 예뻐? 야! 스, 아, 스, 아, 사! 아싸. 흔들어. 흔들면서 노래 불러줘도 좋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블랙 시리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이야. 벌써? 더 만들고 싶은데. 자, 여기 있는 이 자음은 어떤 소리가 나냐면, 얘들아, 아가는 어떻게 울지? 아가.
아, 아가 어떻게 울어 애기? 그렇지 애기가 응애 응애 이렇게 우나요? 아닌데 애기 어떻게 울지? 으앙 할 때 울지요. 그래서 으앙 할 때 으으으 으앙 할 때 으으으 소리가 난다. 이 으하고 아하고 만나면 이런 소리가 난다. 잘 들어봐.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 어떤 소리가 어떻게 읽는다고 했지, 들어? 우와, 너희들 대단해. 한번 듣고 그냥 기억했어. 자, 그럼 이것도 으아, 으아 하면서 뜯어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 잘한다.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 잘한다. 이거 딱 세 번 하니까 다 뜯었다. 그치, 얘들아? 이번에도 자음이랑 몸이랑 합체할 건데. 자, 여기. 아기. 아주머니. 단어도 있네. 자, 그럼 우리 한번 합체해보자. 자음이, 몸이 합체. 얼굴이 동화는 벌써 만들어서 예쁘게 쉐킷쉐킷하고 있었어요. 동화야, 이번에 한번 팔을 껴보세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동화는 한 번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겠다. 어, 우리 원주도 한번 껴보세요. 우와. 선생님은 팔이 두꺼웠어, 얘들아. 으아. 성공! 딴따라단. 너무 예뻐. 선생님은 으아, 으아, 아 팔찌하고 스아, 스아, 사 팔찌를 꼈어요. 너희들은 어떤 거, 어떤 팔찌를 꼈니?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여줄래? 우와, 너무 예쁘다. 은율이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 꼈네?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 얘들아, 이제부터 선생님이 노래를 하나 틀어줄 거야. 이 노래는 바로 그, 아, 그, 아, 송이지. 그래서 지금 내가 차고 있는 어떤 팔찌인지 잘 보고 그 노래가 나올 때 흔들어주세요. 할 수 있겠지? 자, 선생님이 아, 준비됐나요? 하면 너희들이 네네 비비쌤 하는 거야. 자, 목소리 누가 크니? 우리 한글 지킴이들 마지막이니까 화이팅 해보자. 준비됐나요? 어, 너희들 다 잘하면 선생님 누구한테 선물 줘야 돼? 아우 정말. 자, 갑시다. 그거 큐큐큐 랄라라랄라라. 선생님 노래 나와야 되는데. 잘 흔들고 있다. 아, 아,
노래가 안 나왔어요. 이런 선생님만 혼자 신나게 춤추고 있었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잘 들어봐야 돼 얘들아. 우리 앞에 부분만은 지금까지 선생님 혼자 노래 불렀어 얘들아? 네.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선생님만 노래를 부르더니 이 재밌는 노래를. 미안해 얘들아. 만약에 나오면 나와요 해줘 얘들아. 알았지요? 자 다시 한번 그아그아송 나와라. 자 나오면 나와요 해줘. 주제가 한국에서 안내됩니다. 금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올려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혹은 정말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다비키즈 홈스쿨 무료 구독 혜택을 드립니다. 박수. 무료 구독이에요. 어머님들, 이거 우리 아이들, 이게 저희가 그냥 글자로 낱글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오감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이 한글을 배우고 읽을 수 있어서요, 어린 친구들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이 이벤트 놓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자, 지금 화면을 개초하셔서 착각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다비키즈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친구들 멋지게 수업했으니까 어머님들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한글 지킴이가 된 걸 축하해.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 선물 뿅뿅 날려줄게요. 자, 그럼 이제 너무 아쉽지만 끝날 시간이야. 우리 인사 멋있게 해보자.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 안녕 친구들, 우리 다시 만나 즐겁게 놀자.